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신동아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동아일보를 통해서 지금 특정 보도로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는가? 바로 이 발언은 얼마 전에 나는 허수아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인이 아마 그걸 되받아서 김정인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 운운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우리는 문고리 같은 거 없다. 문고리 3인방 없다. 물갈이 대신에 확장형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히려 넓히는 확장형 선대위를 꾸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 여태까지 이어졌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12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대답 비슷한 것을 했죠. 그분의 경륜과 의견을 존중해서 캠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분이 허수아비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전 위원장이 같은 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수아비 노릇을 할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한 응답격이 아닌가, 뭐, 이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전 위원장이 정권을 달라는 뜻 아니겠나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선거 조직은 다양한 국민의 참여와 캠페인의 전문성이 있는 팀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무슨 허수아비 노릇이라든가 또는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선 캠프가 있는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신동아하고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저 광화문에 있죠. 언론을 통해서 바깥에 제3자가 선대위 구성에 관해서 훈수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전 위원장이 윤 후보 캠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뭐 그런 걸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 경선을 같이 치른 사람들은 역량이 다 검증돼 있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문고리 3인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인적 쇄신 대신에 기존 인사와 영입 인사가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확장형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준석이 뭐 하이에나니 또는 무슨 뭐니 하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선대위를 윤석열 캠프를 비판을 했죠. 근데 이준석은 대단히 잘못한 거죠. 이 캠프는 말이죠. 이준석열 캠프는 잘 아시다시피 맨땅에 헤딩한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치에 입문을 한그 윤석열 후보를 오늘날 대선 후보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최대한 기여한 조직이 바로 윤석열 캠프입니다. 근데 이 캠프를 향해서 뭐 하이에나니 뭐니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한그 이준석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냐? 나가라 이거예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의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소위 홈페이지에 그냥 아주 차고 넘치는 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뭐 아주 이준석은 퇴출돼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규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당원들이 분노해 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아주
아주 반대, 공격 이런 걸 석심치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승민이가 있었고, 또 나중에는 유승민이 안 되니까 홍준표 뭐 이러면서 하여튼 윤석열만을 꺾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당대표가 행동하고 운신했던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당대표의 그 족적 때문에 지금 이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자기 정치를 하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당원들 간에 인식이 돼서 지금 당내 지금 게시판이 완전히 허물어질 정도로 이준석 비판으로 도배될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이에나라고 비판을 하고 뭐니 하고 뭐 자리꾼이라든가 무슨 뭐 온갖 얘기를 했지만 개의하지 않고 이 선거 캠프, 윤석열 캠프는 말이죠. 정말 맨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땅에 헤딩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날 윤석열을 실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이렇게 글로 인도를 한 캠프가 윤석열 캠프입니다. 오히려 농공행상 면에서는 당대표보다 150번, 1000번, 만 번, 역할을 한 것이죠. 오히려 당대표는 뭐 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그 열망, 국민들의 여론이 그로 하여금 아주 당선,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기대주가 됐습니다. 기대주라는 건 대통령, 소위 대세론을 확립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대세가 윤석열이다. 이런 모습까지 지금 갖춰주게 한, 그럴 때는 그 캠프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거의 많은,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캠프를 비난하는, 소위, 이준석은 그래서 오늘날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소위 1대1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자기 길 가면 되는 거지. 회동에서 뭘 하냐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하기야 윤 후보가 이재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대장동을 보면 또 저번에 그 뭡니까? 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 대답을, 무슨 이상한 대답을 하고, 그 물어보는 데 대한 답을, 직답을 전부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그러한 화법, 아주 능수능란한 그 이재명하고 1대1로 만나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바로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각자 자기 길 가면 되는 거다. 회동에서 뭘 하냐? 부정적으로 딱 잘랐습니다. 여권이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조작 선동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그가 집권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겠냐는 질문에 법을 지키겠다.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졸련한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습니까? 임기가 있는데도 나가라고 그래야죠. 그 전형적인 얘가 고영주 변호사, 소위 방문진 이사장 아닙니까? 예? 방송문화진흥재단, 그 이사장 했던 그 고영주 변호사. 아주 반듯한 변호사죠. 반듯한 검사장 출신에다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위 공안검사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소위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죠. 그분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을 갖다가 TV조선에서 옹호하다가 소위
그걸 감시하는 좌파들의 그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는 것이 그것을 고영주 변호사 옹호하다가 그랬는데 지금도 추억해 보면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제 앵커가 아니 고영주 변호사 지금 여기서 임기가 뭐 이러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가야 되는 문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 고영주 변호사가 뭘 잘못했길래 예, 나가라 말라 하느냐고 나가라느냐고 어? 임기도 안 됐는데 임기가 내년 금년 8월까지인데 그때 한 2월 달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왜 나가라느냐 하고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참 방송사에서 참 힘들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안 나가 못 나갔죠. 잘렸죠. 그렇게들 이 보수 우파 소위 평론가들은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리 유튜브 방송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이 곧 비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인상. 대세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윤석열하고 그 지지율 차이가 거의 16.1% 차이가 났다. 이16%약20% 가까운 그 수치로 이겼다는 건 벌써 대세론입니다. 이거는 대세론이 형성된 겁니다. 자, 조심조심 하면서 그 좌파들은 어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소위 표를 깎아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집권할 경우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 잔여 임기 보장하냐 하겠느냐 했지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가 있겠습니까 지키게 하겠다 해임할 수 없다 딱 얘기했습니다. 그런 졸렬한 문재인 정부처럼 졸렬한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하니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생각이 나서 잠깐 소회를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에 대해서 이 걸표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매표 행위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긴급구제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정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빨리 긴급구제를 해야 된다. 추후에 재정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 그거는 걸표 행위다 이거죠. 구걸하는 표 행위이기 때문에, 걸표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매표 행위라는 겁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긴급구제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재정이 더 소요될까봐 참 걱정된다는, 그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정치도 이상 맞지 않고 국민의힘 원팀 선대위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틀림없이 가세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함께 간다는 것은 원팀 정신에 가장 맞는 얘기다. 홍준표 의원도 함께 경선을 했으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든 자기가 1위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중에 대선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각이 다 있을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밀고 또 밀어서 대선을 완팀으로 이렇게 모양 좋게 틀림없이 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불거진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했지만 서민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할때 죽창과 운운하면서 하던 그 여권 대응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때는
이 아주 죽창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죽창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 걱정할 거 없다.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린다. 이렇게 대통령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요수소수가 없으면 대형 트럭은 시동을 걸 수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요소수 공급을 다변화했어야 했는데 수입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중국은 호주산 석탄이 제대로 안 들어온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실제 그런지 아니면 중국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파악도 없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발전소에 쓸 요소수를 차량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냐? 항변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쓸수 없다고 한다.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냐? 아주 쌍심지를 켰습니다. 준비를 못해 미안하다고 해야지 서민들이 요소수 못 구해 날리고 1만 원 하던 요소수가 지금 10만 원 아니냐? 10배가 올랐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대위 합류를 놓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선대위 안에서 김전 위원장과 불편한 인물들도 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흥선대원군 김종인이니 어린 고종 윤석열이란 말까지 했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조직인데 갈등이 왜 없겠냐? 임명직 공무원 인사를 해도 갈등도 있는데 그걸 잘 풀어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느냐? 선거 조직에는 캠페인 전략을 주도해 나가는 소수의 핵심 인물도 있기 마련이고 또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서 일할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걸 선대위 구성을 갖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제3자가 훈수를 뜨는 경우도 있지 않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아주 말참 잘했습니다. 이 지금 선대위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게 할수 있는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정책 모든 걸다 개발합니다.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바깥에 있는 제3자가 훈수도 할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뭐 어떤 딱 특정한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주 말을 쌉박하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CBS에 나와가지고 윤 후보를 겨냥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너무 집착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상 선대위 인적쇄신 혹은 물갈이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셈 아니냐 이 김종인이가 윤석열에게 요구한 건 바로 그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조직과 시스템도 중요하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 김전 위원장이 말씀한 취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중요하지 않나? 젊은 피도 중요하고 김전 위원장처럼 경륜이 있는 원로 생각이라든가 경험도 중요하다. 모두 다 중요하니까 종합적으로 모두 합력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김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을 언급하면서 비선이나 특정 2 내지 3인에게 의지하는 그런 식의 캠프 운영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는데 윤 총장 생각은 어떠냐? 윤 후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3인방의 역할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때 공개가 안돼 있죠. 또 역량도 검증이 안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는 경선을 같이 치른 사람들은 전현직 다선 의원들이고 필요한 역량이 이미 검증된 사람들 아니냐. 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고리가 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비선하고는 다르죠. 이건 지금 비선이 아니고 실선 아닙니까?
아, 캠프는 뭐다 아는데요. 뭐 누가 어떻고 다 전직 의원 출신들이 많고 또 캠프에는 그런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헤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전 위원장은 선대위 참여에 대해서 내가 허수아비 노릇 할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김전 원장의 경륜을 배우고 모시려 한다면 어떻게 김전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되냐. 그분의 경륜과 의견을 존중해서 캠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글쎄다 무슨 차원에서 그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맞나? 자기는 그런 말씀 안 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권을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김종인이가. 그리고 기자가 재차, 재촉을 하니까 선거 조직은 다양한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 캠페인 전략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소위 경험 많은 팀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생각한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10일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만난 윤 후보에게 귓속말로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회동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날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 후보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그럽시다라고 대답은 했다. 사람 간의 예의 차원 인사지.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뭐꼭 회동해서 뭘 하겠나? 회동을 딱 거절했습니다. 내용상으로 거절이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다면 특검이든 뭐 어떤 형태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시에 여당은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주임 검사로 있을 때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면서 특검에 포함하자 주장을 했는데 이 후보와 여당이 특검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터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규모 비리가 터졌는데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나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 해왔다. 책상을 탁탁 치면서 화가 나서 아마 화가 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가 있으면 그걸 묶어서 쌍특검으로 가는 게 좋다. 딱 쌍특검 가자. 응? 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가 있으면 그걸 묶어서 쌍특검으로 가는 거 좋다. 그런데 나는 야권 인사다. 이 정부가 내가 검찰총장을 일하더니 2년 전부터 가족이 뭐고 다 털었잖냐 이거야. 사실요 없는 것과 있는 것뭐다 합쳐져 다 털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수처에 네 건이나 지금 입건돼 있다는 지금 공수처 검찰에서 네건네건 모두 네 건이 검찰 공수처 합쳐가지고 네 건이 윤석열 후보에게 입건이 돼 있다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과거에 대선 후보에게 이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왜이 정권은 대선 후보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대장동 국민들이 65%가 지금 이상이 특검하자고 외쳐대는 바로 이것은 왜 특검을 안 받아들인지 그걸 우리가 알면 금방 이 정권이 어떻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이죠. 윤석열을 갖다가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2년을 갖다가 털어도 먼지털이 정도가 아니죠. 아주 현미경으로 다 분해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뭐 조선은이가 튀어나오고 또 누가 튀어나오고 무슨 뭐가 튀어나오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그냥 국민들은 다알것 안다는 뜻이 그냥 피식 웃고 마는 겁니다. 예. 정상적인 총장,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예, 징계해 가면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투입됐는데 그게 특검으로 왜 가야 하냐?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당이 고발사주라고 얘기하기에 내가 고발사주? 그래, 특검 가자고 했다. 왜? 특검 가면 조금 낫겠더라. 아무 증거도 없는데 고발사주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구속영장을 쳤단 말이죠. 예, 특검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과도한 수사를 하고 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있나?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후보하고 여당이 특검하기 싫으면 못 받겠다고 버티면서 선거 치르면 되는 거지.
그런 조작선동 하지 마. 그런 조작선동 하지 마.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집권하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할 생각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법이 있고 여당이 국회 180석을 갖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보장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다. 이 사람들을 자르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분명하게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장을 한다는 거는 그 임기까지 꼭 간다는 거, 어떤 경우라도 가게 한다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법으로 이게 나쁜 짓을 했다. 나쁘다. 법상 문제가 위법했다 할 때는 그거는 법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지 적극적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윤 후보 후임자인 김오수 검찰총장 경우 2023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마찬가지 잣대를 적용할 것이냐?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중간에 해임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도 내가 해임이 안 되니 감찰 징계한 거 아니냐? 그런 졸렬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든지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윤석열다운 해법입니다. 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걸표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윤 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걸표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걸표. 그게 아니죠.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은 공약입니다. 공약으로서, 예?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이 자영업자들 지금 엄청난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겠다는 그 공약인데, 그렇게 걸표행이라고들 이제 야당은, 여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신 나간 얘기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면서 돈을 수십억 원씩 쓰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영업 제한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게 법적 의무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면 국가 전체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들 자영업자가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일아웃, 소위 말해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 국가 등에 대해서 긴급 구제. 이 구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가 더 커지고 결국 재정, 국가 재정이 더 쓰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그게 표를 팔려고 표를 살려고 하는 행위, 매표 행위지. 어떻게 이런 50조 원만 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근본적으로 돕겠다. 소위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 보상을 미리미리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윤석열 총장의 이 말은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심심하면 재난지원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주고, 국민이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 피인데. 자기 피와 같은 세금의 돈인데 그걸로 환심 사고 인심 살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 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여당은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돈 풀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받은 대출과 부채가 쌓였는데 이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안 하면 이분들이 헤어날 방법이 있냐? 50조 원에는 피해를 등급화하고 지수화해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있고 임대료 등을 낼수 있도록 대출 과정에서 정부가 신용보증하는 내용이 있다. 신보수수료를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내용도 있고
50조 원이 대출되더라도 신부 수술 부담은 수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 재취업, 재창업 지원까지 합해서 최대 50조 원으로 책정을 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한 거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뭐라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맞다 또 흑색선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얘기입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7년 DJP 연대 수준으로 내각 임명권 일부를 안 대표 측에 건네는 식의 단일화 합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일단 안 대표가 최근에 대선 출마를 했으니 본인이 대선 캠페인에 역량을 발휘해서 뛸수 있도록 일단 지켜보자. 지금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다. 내가 그걸 입에 거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나도 홍준표 선배를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뭔가 많이 홍준표를 향해서 또는 함께 원팀의 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주제들은 신동아에서 발췌를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공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